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의 엄지은입니다. 지금 이제 대한혈액학회 만성골수성 백혈병 연구의 간사를 맡고 있고요. 이렇게 또 혈액암협회에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환우분들께 이제 환우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 이제 약제 선택과 투약 중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약제 선택이라는 내용에 있어서 일단은 오늘은 주로 1차 치료 약제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글리백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2세대 표적 치료제를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목표에 이어서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약제 중단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저희가 이제 크로닉 마일로지너스 루키미아라고 하고요. 임상 증상은 이제 피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만개 이상으로 보통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몇만 개로 올라가고, 배 안에 있는 비장이 커지는 것을 임상 이제 증상으로 하고, 대부분의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뭐한80% 가까운 환자분들이 만성기로 오시게 되는데, 만성기인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하시다가 이제 피검사가 이상하다고 해서 우연히 병원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비장이 많이 크고 하면서 이제 배가 불편해서 오신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증상으로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게 되시는 이제 그런 병 중에 하나 병이고, 그래서 백혈구가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로 인해서 이제 골수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골수가 이제 딱딱하게 상처가 자꾸 나면서 섬유화가 생기게 되고, 병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급성기로 이제 진행을 할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병이 진행을 하는 단계는 만성기에서 가속기를 거쳐서 이제 급성기. 급성기는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혹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같은 이제 급성 백혈병과 같은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단은 일단은 이제 골수에서 염색체 검사를 해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그 염색체 이상이 있을 때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암 유전자를 혈액에서 검사를 하는 것을 이제 같이 결합해서 진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관계된 그암 염색체는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이제 우리 염색체가 46개이고, 이제 염색체를 빼놓고서 이제 나머지 전부 다 1, 2, 3, 4 번호를 붙이게 되는데, 이제 22번 염색체하고 9번 염색체에서 보면은 염색체가 하나씩 뜯어보면은 뭐 이렇게 오뚜기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짧은 머리를 저희가 짧은 암이라고 하고요. 밑에 몸통 큰긴 데를 이제 장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 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22번 염색체의 장완과 9번 염색체의 장완이 여기 이 부위가 서로 이렇게 위치가 뒤바뀌어 가지고요. 이렇게 생긴 필라델피아 염색체를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모양이 변하다 보면, 돌연변이가 생기다 보면, 이쪽에 있는 ABL이라는 유전자와 BCR이라는 유전자가 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R ABL이라는 이제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이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단백질을 만들면서 그 단백질이 기능을 하게 되는데, BCR ABL이라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것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의 시작은 이 이상하게 생긴 암 단백질, 이상 단백질 BCR-ABL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제 백혈구가 악성화가 되고, 이 잘할 자기가 증식을 할 때는 증식을 하고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되는데, 쉬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성화되면서 계속해서 불어나기만 하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점차
이제 급성 백혈병처럼 변하게 되고 골수에 섬유화가 생기고 이 골수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면 정상적인 골수 세포들이 일할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비장 같은 데 가게 되면서 비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BCR-ABL이라는 단백질 그리고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없어져야지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 백혈구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요 하늘색 파란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 이 BCR-ABL 단백질의 모양을 저희가 모식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단백질이 있는데 예, 우리가 글리벡으로 잘 알고 있는 이마티닙이라는 약이 요그 P룹과 액티베이션 A룹 사이에 낑겨 들어가게 되면서 이 단백질이 기능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단백질이 기능을 못하니까 결국은 정상적인 백혈구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 병이 조절이 되게 이제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CML 치료 150년의 역사인데 예전에는 비소라든지 방사선 비장이 너무 커지니까 불편해지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골수에 대한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요. 임시 치료를 하다가 이제 불설판이라고 혹은 하이드록시유리아 이런 식의 이제 초창기 항암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항암제 지금 현재 치료하기 이전에 항암 치료 들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70년대가 넘어가면서 저희가 조현무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서 이식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론 알파까지 거쳐 오다가 90년대 후반, 2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 이마티닙, 글리벡이 개발이 되면서 획기적으로 이 질병의 경과가 변하게 되었고 이제 이후에 글리벡 이후에 2차, 2세대 약제들, 우리, 스프라이셀이나, 아니면은, 탈시그나, 뭐, 슈펙트, 이제, 보슬리프 같은 약들이 나오면서 2세대 TKI가 이제 시대가 되었고, 이후에, 아이클로식으로 알려져 있는 포나티닙도 201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3세대 TKI까지 나왔고, 이후에 이거 외에도 다른 종류의 이제, 약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CML은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치료가 어렵고 아주 안 좋은 혈액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라든지 그런 환자의 증상만을 조절해주는 치료를 했을 때는 CML이 발병하고 나서 우리 평균 생존 기간이 3년 정도 이제 됐었던 걸로 76년도에 발표가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글리벡 이전의 치료제인 인터페론 알파나 하이드록시유리아나 부설파 같은 이제 약들을 썼을 때이 성적이 보면은 뭐 서로 약을 이제 조합해서 쓰고 부설판에 이제 비교해서 쓰는 건데요. 뭐 조금 더 나은 약이 있고 조금 더 못한 약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50% 정도의 환자가 생존하는 기간이 5년 정도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는 있지만 5년 이내에 많은 환자분들이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그래서 아주 예후가 좋지 않은 이제 혈액암이었습니다. 네, 1세대 표적 항암제 글리벡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죠.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고 글리벡이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2001년 5월 달에 타임지 표지를 이제 글리벡이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모든 세포들을 다 같이 죽이는 항암제가 아니고 암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표적으로 해서 그것만을 골라서 죽이는 표적 항암제 1세대의 대표 주자가 글리벡이고 이런 식으로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한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아주 아주 큰 총알을 아주 큰 무기를 하나를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리벡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 밑에 그래프가 이제 치료 진단받고 나서 환자분들이 생존하는 기간을 이제 그림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예전에 했던 이런 뭐 인터페론 이식 뭐 그리고 뭐 하이드록시레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약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적이 좋지 못한데 이마티닙을 쓴 환자분들 글리벡을 쓴 환자분들을 보면 5년째 생존율이 80% 90% 가까이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치료 성적이 좋아졌고, 그래서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에서 보면 이 그립은 이제 55세 남자가 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을 때 1990년도에 진단받은 사람은 5년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2010년도에 진단받은 환자는 이 일반인 자기와 같은 동일한 연령대의 동일한 성별을 가진 사람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기대되는 여명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남은 기대 여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성에서도 똑같고요. 65세, 이 그래프가 밑에도 계속 있는데 70대 75세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군과 거의 비슷한 기대 여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글리백 이후에는 결국은 이 질환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질환, 걸리면 5년 안에 죽는 질환에서 만성으로 조절하는 질환으로 변했고, 그렇지만 이거는 악성 혈액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혈액 암이고, 그렇기 때문에 급성 백혈병으로 바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하고 치료하면서도 철저하게 추적 검사를 하고 질병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특정 시기마다 저희가 도달해야 되는 치료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반응도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잘 조절을 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치료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 병에 대한 이해를 이제 계속 지식을 습득하셔야 되는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연구회에서는 이제 2015년도에 저희 그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미국 백혈병 협회에서 죄송합니다. 유럽 백혈병 협회에서 새로운 그 권고안을 이제 그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만성골수성 백혈병 연구회에서도 올해 안으로 2015년에 발표하였던 저희 그, 연구회 그 치료 가이드라인을 이제 수정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1차 치료 약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글리백이 있지만 요즘은 이제 2세대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주로 글리백과 2세대 약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리백과 2세대 표적항암제 스프라이셀의 치료 효과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은 스프라이셀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이제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그 특정 시점에서 저희가 치료 목표로 하는 완전 분자, 죄송합니다. 주요 분자 유전학적 반응. 그래서 이것은 혈액 검사나 골수 검사에서 우리 그암그 유전자가 0.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상황을 얘기를 하죠. 거기에 도달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하늘색 그래프가 스프라이셀을 복용한 환자들이고 이 밑에가 그 노란색이 글리백을 복용한 환자분들인데 꾸준히 이 약을 오래 복용할수록 MMR에 도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글리백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글리백과 스프라이셀 사이에 이 도달하는 환자의 퍼센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10% 정도의 차이를 두고 스프라이셀이 좀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2세대 표적 항암제인 이제 닐로티닙, 타시그나 를 비교를 한 연구입니다. 연구도 보면 타시그나는 처음에 나왔을 때 용량이 정해지지 않아서 300mg, 400mg 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글리백 400mg을 비교를 하였는데요. 보면은 타시그나 같은 경우에는 300mg, 400mg 사이에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글리백과 비교하였을 때는 우리 이제 주요 분자 유전학적 반응에 도달하는 비율이 이렇게 20% 가까이 계속해서 더 이제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슈펙트가 있죠. 라도티닙이고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약제이고 현재 국내에서는 1차 치료제로 이제 쓸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년 추적 검사한 이제 올해
초에 추가 검사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글리벡 400mg하고 슈펙트 300, 400 해서 이제 세 가지 군을 세 군을 비교를 하였는데 48개월 이제 우리가 4년째 검사를 하였을 때도 슈펙트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군이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군에 비해서 약10% 정도가 이제 주요 분자 유전학적 반응에 도달한 환자분들이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리벡보다는 2세대 TKI, 이제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가 치료 효과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는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 약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치료 효과뿐만 생각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부작용 부분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리벡은 일반적으로 혈구감수증이 뭐 생길 수 있지만 이 혈액학적인 부작용 외에 많은 것들이 이제 소화기 증상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죠. 소화불량이라든지 약을 잡수시면서 우리 설사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부으시죠. 몸에 수분이 많이 이제 부종이 생기면서 얼굴 부종이 생긴다든지 이제 하지 부종이 생긴다든지 하게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시게 되면 저희가 이뇨제를 쓰기도 하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심장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것이 소화기 증상과 이제 포함해서 체액 처리가 가장 이제 힘든 부작용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피부 발진이나 피부가 창백해지는 이런 이제 피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통, 관절통, 뭐 뼈의 통증, 경련 같은 이런 이제 근골격계의 부작용도 이제 꽤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스프라이셀 같은 경우에는 혈구감수증이 글리벡보다 좀더 많고요. 그다음에 근육통이나 피로감, 피부 발진 어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스프라이셀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감기에 자주 걸리신다든지 폐렴 같은 문제를 앓기도 하시고요. 출혈의 위험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심전도 이상이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심전도를 찍어서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프라이셀에서 가장 저희가 많이 이제 고생을 하는 부작용은 흉막 삼출이고 그래서 폐의 흉강 안에 폐하고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공간에 물이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폐가 이렇게 눌리게 되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호흡곤란이나 뭐 가슴이 아프다든지 가슴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게 되고 이것이 이제 많이 저희가 약제를 중단을 하거나 줄여야 되는 네,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타시그나 같은 경우에도 혈구감수증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황달이 많이 생기고 피부 발진이 조금 있을 수 있고 피검사에서 췌장 효소가 많이 증가한다든지 심전도 이상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타시그나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는 부작용은 실은 그 대사 질환입니다. 그래서 고혈당,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렇게 당뇨병이나 기존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맥 경화가 악화되면서 말초 동맥이 팔다리에 있는 말초 동맥이 막힌다든지 심혈관 장애가 생기는 것이 빈도는 뭐 퍼센트는 많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시그나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이제 부작용 중에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슈펙트 라도티닙 같은 경우에는 혈구감소증이 상당히 좀 있는 약이고 그리고 소화불량이라든지 오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피부 발진, 탈모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닐로티닙 타시그나랑 비슷하게 황달이 많이 생기고 췌장 효소가 증가하고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요법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는 이유가 각 약제 세 가지 약제별로 무엇인가를 저희가 살펴보았더니 이제 이런 임상 연구, 3상 임상 연구에서 스프라이셀과 글리벡, 타시그나, 그다음에 슈펙트 모두 글리벡하고 비교해서 결국은 약제를 중단하는 환자의 비율 자체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약제를 중단하게 되는 그 이유가 비율은 비슷한데 이유가 조금 다른데요. 이 보면은 2차 2세대 약들의 경우에는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제를
하는 경우가 거의 10% 가까이 되고요. 글리벡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작용 때문에 약제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이제 병이 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백혈병의 진행이나 아니면은 이제 부적절한 치료 효과로 인해서 2차 약제로 넘어가는 비율이 좀더 많은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목표를 보면 결국은 저희가 1차적으로 가고 싶은 목표는 주요 분자 유전학적 반응. 그래서 백혈병 유전자가 처음 진단하고 비교했을 때 0.1%, 1000분의 1 이하로 감소하는 것이 치료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도달해야 되는, 함께 도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완전 혈액학적 반응. 이것은 피검사 수치가 전부 다 이제 정상이 되고 환자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때문에 느끼고 있던 증상이 대부분 호전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이제 검사상에서 백혈병 유전자가 진단 시하고 비교했을 때10% 이하로 감소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도달하고 싶어 하는 목표는 완전 세포 유전학적인 반응.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하였을 때 골수 검사 내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전부 다 없어지고 정상 염색체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완전 세포 유전학적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유전자 검사 결과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았을 때 처음 진단 시보다 1% 밑으로 떡 감소하였다 한 것과 이제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MMR 혹은 MR3를 거쳐서 요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 딥 몰레큘러 리스폰스를 저희가 더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의가 죄송합니다. 만 분의 1 미만, 그러니까 0.01% 미만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 방법에 따라서 이제 만 분의 1, 그다음에 뭐 3만 2천분의 1, 그리고 10만 분의 1 이렇게 이하로 감소를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현재 사용 중인 검사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백혈병 유전자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MMR을 넘어서 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실은 백혈병 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유럽 백혈병 협회에서 치료의 이정표 를 이제 수정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예전하고 비교해서 달라졌다는 것은 이 세포 유전학적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빠지고 대부분의 그 이정표를 분자 생물학적인 반응, 그러니까 우리 검사상에서 그 백혈병 유전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로 이제 좀더 간단하게 통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째에는 분자 생물학적인 반응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고요. 10% 이상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경고, 아, 이거는 치료가 잘안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가 주의를 해야 하는 단계이고, 6개월째에는 분자 생물학적 반응이 1% 이하로 떨어지거나, 혹은 골수 검사를 하였을 때 염색체 검사가 완전히 정상으로 다 돌아가는 완전 세포 유전학적 반응에 도달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경고는 1에서 10%, 그다음에 실패는 여전히 10% 초과로 많을 때를 실패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1년째가 되면, 12개월이 되면 목표는 이제 주요 분자 생물학적인 반응 0.1% 이하로 암세포, 암 유전자를 줄이는 것이고요. 경고는 0.1에서 1% 사이, 그리고 실패는 여전히 1% 이상 많이 발견되고 있을 때를 저희가 치료 실패로 간주하고 2차 약제로 바꾸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분자 생물학적인 반응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고요. 이제 이 분자 생물학적인 반응을 소실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경고가 되고 실패인 경우에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내성 돌연변이가 발견되었거나 염색체 검사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외에 다른 고위험의 추가적인 염색체 이상이 추가로 발생을 하였을 때를 저희 치료 실패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분자 유전학적인 반응의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 0.01% 미만 혹은 그 이상의 유전자 감소를 얘기를 하고, 현재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검사법에서 더 이상 암 유전자가 검출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백혈병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백혈병 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가족 계획을 하시는 이제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계속해서 꾸준히 드시는 게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게 그러면 일단 백혈병 유전자가 거의 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약을 끊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저희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제 중단과 관련된 연구들이고요. 그래서 약제 중단 연구는 목표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프리 레미션,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하면서 그 반응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제를 중단하고도 분자생물학적 반응을 유지하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고 이제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유로스키라는 이제 연구인데 약제를 3년 이상 복용한 환자들 중에 이암 유전자가 0.1% 이하로 유지가 되는 것이 1년 이상 된 환자들 이 글리백이나 타시그나나 스프라이스를 복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약제에 관계없이 중단하는 연구를 하였고요. 이 하늘색이 그래서 약을 중단하고 나서 분자유전학적인 재발이 된 경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2년째에 대략 절반 정도의 환자들이 결국은 분자유전학적인 재발을 하고 대부분의 많은 환자분들이 1년 안에 이제 재발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약제 중단 연구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여기 서머리한 테이블인데 보면은 그 정의하는 DMR, 그러니까 깊은 분자 유전학적인 반응의 정의가 연구마다 조금씩 달라서 0.001%, 0.0032%, 뭐 아예 검출이 안 되는 경우 등 혹은 0.01%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유지되는 기간이 최소 2년. 뭐 1년 반, 1년 이런 식으로 기간도 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이 반응을 소실한 경우부터 이제 0.1% 이상으로 올라오는 경우로 조금 느슨하게 잡은 것까지 굉장히 조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그 60개월, 2년, 뭐 3년에서 보면 어쨌든 숫자가 대부분 비슷해요. 50% 내외로. 그래서 결국은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든지 간에 약제를 중단을 하였을 때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은 2년 이상, 뭐 3년 이상 이렇게 약제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지내실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은 결국은 병이 다시 재발을 해서 약 치료를 다시 시작할 야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제 중단을 하고 병이 재발했을 때 그럼 약을 다시 쓰면 잘 듣느냐? 연구 지금 현재까지 나온 연구는 다잘 듣습니다. 반응을 다시 예전에 자기가 도달했던 그 반응에다 도달을 대부분 하시고요. 이제 급성 백혈병으로 악화된 경우는 아주 굉장히 드물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중단하는 시도를 지금 저희 한국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2020년도 올해 발표된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일단 전제 조건은 진단 당시에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셔야 하고요. 가속기나 급성기는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시행하는 분자유전학적 검사, 즉 PCR이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 보고가 빨리 그 주기가 최소한 2주 안에 보고가 되는 검사실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약제 중단하고 난 이후에 재발하는 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자주 하는 것을 동의하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환자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첫 6개월 동안은 매달 검사를 해야 되고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는 2개월마다, 그리고 12개월 이후는 평생 3개월마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라 라는 조건으로는 일단은 1차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들, 그러니까 치료 실패한 적 없는 분들 이셔야 하고 혹은 2차를 치료를 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치료 실패가 아니라 불내약성 그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약을 바꾸신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약제 중단을 시도해 볼수 있겠고 아주 전형적인 유전자 타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치료를 시작한 지 5년 이상
하거나 2세대 약제인 경우에는 4년 이상 된 거거나 그리고 이제 이 깊은 분자 유전학적인 반응 유지가 2년 이상 된 경우에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좀더 안전하게 우리가 약제 중단을 시도하는 조건은 무조건 치료는 5년 이상 경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깊은 분자 유전학적인 반응도 정도를 나눠서 0.01% 이하인 경우에는 3년, 0.0032%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조건을 조금 더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약제별로 아까 스프라이셀이 글리벡이 다른 2차 2세대 약제보다 조금 성능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그럼 그 약제별로 이런 DMR에 도달하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연구들을 보면요. 이제 글리벡만 가지고 연구한 거에서는 5년이나 10년째에 적어도 0.01%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을 70% 이상으로 보고를 하였는데요. 그 글리벡 연구가 아니라 타시그나와 스프라이셀과 비교한 이 연구에서는 0.01%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 확률이 글리벡은 한50% 정도이고 그다음에 타시그나 300mg 용량일 때는 그보다 한20% 이상 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스프라이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MR을 조금 더 깊게 잡아서 0.0032%로 잡았을 때 또 어쨌든 스프라이셀이 글리벡보다 확률상 조금 더 높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를 그런데 예측하는 여러 가지 인자는 약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인자들을 감안을 하거든요. 비장의 크기, 나이, 혈소판수, 우리 혈액에서 보이는 급성세포의 퍼센트, 그다음에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진단 당시의 병기, 그다음에 치료에 처음에 시작하고 난 다음에 분자생물학적인 반응.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얼마나 약을 잘 환자가 복용을 하느냐이고요. 그래서 복약 순응도가 결국은 치료 성적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 90% 이상 약을 잘 복용한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비교했을 때 주요 분자 유전학적인 반응과 깊은 분자 유전학적인 반응에 도달하는 그 확률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을 잘 잡수시는 게, 복용을 하시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약은 이렇게 많아요. 글리벡,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적어도 네 가지가 저희가 건강보험에서 보험 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처방을 할수 있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약제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작용이고요. 부작용을 내 환자분이 감당할 수 있는 부작용을 있는 약제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요즘은 더 붙은 것이 결국은 약제 중단을 시도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약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효과가 부족하면 빨리 다른 약제로 전환을 고려를 해서 좀더 제대로 된 치료를 그러니까 좀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병을 더잘 조절할 수 해야겠다. 그리고 뭐 아주 안될 때는 최종 수단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제 동정졸음세포이식이라는 것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환자분들의 이해 그리고 이제 의료진의 어떤 지식 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정복을 하려면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선의 치료 방침인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잘 따라야지 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검진을 환자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약을 정말 잘 복용을 하셔야지 되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침이나 치료 옵션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의 완치를 기원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저희가 처방을 해드려도 잡수시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복용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